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이 어제 미국 현지 태양광 발전 유한 회사인 코젠트릭스 솔라 홀딩스와 콜로라도주 소재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지분 인수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분 인수 금액은 389억 원으로 취득 예정일은 오는 10월 31일입니다. 중국 원양자원이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의견 거절은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와 관련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제시합니다. 한국거래소가 SIT 글로벌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액면 분할 주권 변경 상장으로 오늘 해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SIT 글로벌 주권은 주식 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이달 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신한 제2호 스펙은 오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드림 시큐리티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합병 완료 이후 최대 주주는 드림 시큐리티의 범진규 대표이사로 예상 보유 지분은 50.72%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증권사별 종목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미래에셋대우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마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기존 에브리데이 슈퍼점포가 전환해 노브랜드 전용 스토어가 용인에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세계적인 초저가 할인점인 알디의 포맷과 유사한 건데요. 알디로 대표되는 초저가 할인점의 특징은 높은 비중의 PB 상품으로 마진을 확보하고 매장 내 불필요한 비용 요인 제거를 한 것입니다. 당장의 동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새로운 형태의 유통 포맷 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요. 미래에셋대우는 이마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 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한 기업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전기요금 폭탄 가능성에서 촉발된 요금 제도 개편 논란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 전력산업을 참조할 경우 요금 구조는 복잡하지만 명확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요금 인하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가장 취약한 수익구조 안정성 및 가시성의 개선은 밸류에이션의 긍정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키움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NH투자증권입니다. 조이시티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내일 주사위의 신 중국 진출을 기점으로 해외 모멘텀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오팜이 개발한 프리스타일 모바일 CBT 비공개 테스트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대형 퍼블리셔와의 계약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는 조정을 받았으나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조이시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37,000원으로 하향 조절했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12월로 보고 계시고, 또 미국 증시 방향은 상승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죠. 어제 국내 증시에서 유독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심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장인데요. 오늘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 포인트를 하나 아시면 좀 좋을 게 있는데요. 매월 말일날, 월요일이나 수요일날 이렇게 되게 되면, 개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더 악화됐던 이유가 뭐냐면 월화 수잖아요. 그럼 월 말일입니다. 그래서 전업하시는 분들이 매도를 많이 해야 인출을 현금 인출을 수요일에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야 말일날 월요일이라든지 수요일날 정도에 시장이 많이 안 좋아요. 오늘 팔아야만이 월 말일날 현금으로 변환 돼서 그래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하지만 이 스탠스 자체는 방향 자체는 위쪽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잠바람에서 흔들리지 말고 시장을 지켜보자. 스탠스 이 방향이 도대체
밑방향이냐 윗방향이냐 요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증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를 보면 미국 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호한 흐름은 차트도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탁공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엉덩이 두 개 이렇게 나온 동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 것 같네요. 자, 요 라인은 뭐냐면 파동을 만드는 자리거든요. 자, 원파 만들고 투파 만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저점을 늘린다는 거죠. 자, 주가란 거는 올라가는 날이 있으면 쉬는 날이 있거든요. 또 올라가는 날이 있으면 쉬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서 물격 파동을 만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가는 빠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차익 매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단봉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정은 뭐냐? 아래 방향보다는 위쪽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얘기해 드렸듯이 저는 다우를 1900포인트 한 500포인트가 더 열려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빵 치고 요 라운드 피규어 10대까지 한번 찍어주고 조정을 받아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진 거는 쉽게 거슬리지 않아요. 추세는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만들어집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나스닥도 볼게요. 나스닥도 이 고점 21선 잡아놓고 움직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죠?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 이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환율 한번 볼게요. 자, 어제 환율이 좀 많이 올랐죠? 근데 다시 오늘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이쪽에서 자리 잡고 한 번 더 파동을 만들고 밑바닥 파동을 한번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한번 지켜볼게요. 자, 중국 상해도 볼게요. 상해도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고가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들어주고 옆으로 늘러뜨리고 다시. 이 라인을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윗방향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 금 가격 간만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죠. 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도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 볼게요. 자, 유가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45달러, 50달러, 50달러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움직인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국내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국내 지수 어제 좀 많이 빠졌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 이 방향이에요. 자, 지수가 이렇게 빠져서 놀랄 필요 없다, 매번 말씀을 드리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요 라인에서 힘들어하고 지루합니다. 요 라인에서 힘들어하고 지루하고 내 종목이 안 가면 매도를 합니다. 아, 일단은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사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럴 때는 다른 종목 사도 손실 볼 확률이 더 큽니다. 기존에 있는 종목을 놀랭해서 가는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국내 지수 오늘 반등이 들어오겠죠. 반등파예요. 여기서 밀리더라도 양봉 하나 만들고 다시 웃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네요. 자, 저번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기관들의 시그널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금요일날 기관들이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매수해 있는 스탠스로 보였어요. 여기 나이는 기관들이 매수가 얼마만큼 동참해주냐 따라서 주가가 변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코타 볼게요. 자, 코타는 어제 많이 밀렸죠. 예, 많이 밀렸습니다. 이거는 하락 끝고통이라고 해서 한 번 더 밀려버립니다. 이렇게 바닥 파동에서 한 번 더 밀렸다가 급반등 들어요. 급하게 빠진 거는 급하게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어제는 월요일이죠. 월화수 말일이잖아요. 어제 매도를 해야 수요일에 현금 인출할 수 있어서 매도의 양이 더 많이 났다, 이거 심리적인 부분들이죠. 월요일 말일날 되면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주식을 팔아야 수요일날 환급이 됩니다. 이렇게 변환이 되죠. 그래서 어제는 좀 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네요. 그래서 매월 말일날은 항상 이래요.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침에 좀 세게 들어오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1.92, 그 다음 코스닥은 마이너스 2.45, 이렇게. 자, 시작 전에 물량 좀 들어오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트 종목이 좀 많이 들어오네요, 아침에. 매수량이 예설 챙경가가 좀 많이 들어온다. 에스콘에, 그 다음에 SIT 글로벌, 자, 그 다음에 아비스타, 솔로에타, 오픈베이스, 자, 써니전자. 자, 어제 안철수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죠. 예, 오픈베이스. 자, 써니전자도 정말 주식 챔피언에 상당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자, 정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때까지
그냥 무더 두근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떨어져서 상담을 많이 했던 분들이 기억나네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은 시즌이 남아있어서 다시 올려친다라고 했는데 어제 그게 보였네요. 자,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급등락을 많이 합니다. 테마주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이 테마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고 싶네요. 자, 텍사레스건 많이 올라갔죠. 이것도 주식챔피언에서 추천을 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네요. 자, 스탠스, 이 매집이 들어온 거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뒷산 보험을 생각하시다면 매매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ATEC 솔루션도 자리 잡고 있네요. 아침에 좀 매기가 많이 좀 들어오네요. 자, 아미노믹스, 그 다음 TPC 이쪽도 자리가 좋네요. 차트가 좋네요. 자, 시유메디칼, 사마콘덴서. 자, 기존에 추천드렸던 대호 AL이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AL도 2,500원까지 어느새 왔죠. 그 다음에 호텔신라 한번 볼게요. 호텔신라. 자, 정말 많이 올랐죠. 5만원부터 아직까지 한 7만원에서 7만5천원 라인 오면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은 4만원에 팔렸죠. 여기서 다시 엠파동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글로비스는 많이 올라왔죠. 추천드린 날 급등 나와서 여기서 고가 놀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18만5천원 오면 매도하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추천을 해드릴 종목은 이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TPC. 자,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리면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해서 7,500원에 선에서 매도하는 단기적인 트랜지션 공략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좀 밑에 밀릴 때 매수하세요. 무조건 따라서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짧게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TPC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가지고 트랜지션 공략해서 시스템 나오면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저희 지수들이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제보다는 좋은 장. 자, 어제 같은 장은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문 닫아놓고 쉬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 쉬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다. 시장이 안 주면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종목도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쉬고 있다가 다시 볼 거야. 나는 쉬엄쉬엄 그런 투자의 습관을 길른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 오늘 또 주식시장 열리잖아요. 내년도 열리고 10년에도 열려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시장이 어려울 때는 시장을 끄고 조금 더 시장을 멀리해서 쉬는 방법도 투자의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개구리골 팍팍 감사합니다. 예, 월말을 맞아서 코스닥의 낙폭이 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급하게 빠지면 급하게 들어오는 법이죠. 잔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시장을 견고히 지켜보자라고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만나 뵙는 분이죠. 박남열 부장의 투자의 맥 시간입니다. 직접 탐방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종목들만 선별해서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전문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을 화상으로 만나보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 이 시간에 주셨던 종목들 리뷰부터 다시 듣고 싶은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는 상신 EDP와 기산텔레콤을 주셨었고 지금 수익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상신 EDP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부품사 쪽에서는 좀 상당히 좀 저평가된 기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시장의 하락세 등 여파로 동 종목도 하락 수준 받았으나 여타 종목 하락보다 크지 않았고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관점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목표가를 좀 짧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한 5,800원 정도로 좀 다시 목표가 정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그대로 4,000원 제시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산텔레콤인데요.
기산텔레콤은 지금 현재 최근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을 인해서 국내 방산 부문폭의 그 부문 쪽에서 관심이 지금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장중 변동폭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을 좀 대응하시되 종가 기준으로서 제가 손절까지 제한 가격 3,650원 꼭 그 유념하시면서 매매 전략 고수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산텔레콤은 장중 우리가 수익권 7.5%가 났다가 다시 다 되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상으로는 수익이 지금 나 있는 상태를 다 반납했기 때문에 또 박탈감이 좀 작용되고 있지만 지금 움직임폭이 커질 수 있는 부분 체크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이 2.5%나 급락하면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낙폭이 컸었는데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 목표 주가, 손절가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맥뛰게 하는 종목들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듣겠습니다, 부장님. 네, 다섯 네트워크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최근에 그 클라우드 기반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좀 출시를 했는데요. 이게 작년에 원래 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핸디피아라는 그 브랜드로 인해서 그 브랜드로 이제 인기를 좀 구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그 가전제품의 확대 점유하고 있다는 거, 깃들어간 보일러부터 해가지고 가전제품이 모두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그 기간 인터넷 투자 확대로 인해서 그 해외 수주 기대감이 살아나는데요. 요 소프트뱅크, 그다음 노키아, 이런 일본 통신사로부터의 그 신규 모바일 백, 다시 말해서 5G에 대한 어떤 구축 장비에 대한 어떤 공급 계약이 지금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준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체크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 판도라 TV라는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다섯 네트워크가요. 근데 그 자회사가 지금 코넥트에 있는데 코스닥 이전 상장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가에 아직 반응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투자 전략을 짜드린다면, 6월 7일 날 230만 주 정도 거래가 됐죠. 그 다음 7월 18일 날 19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8월 18일 날 170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투자적으로 보게 되면 주봉과 월봉이 다 상승 전환했고 이 기간 동안 손바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 전환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자라면 음봉 발생 시에 분할 매수를 좀 권해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매수가를 좀 제시해달라 그래가지고 7,950원 전후로 해서 음봉을 이용해서 매매를 좀 구사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봉, 월봉이 모두 상승 전환이 됐다 하시면서 다산 네트워크스를 첫 번째로 매수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7,950원 선 전후에서 음봉 시 매수 전략을 짜주신 겁니다.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있으시죠? 네, 거래소 한라홀딩스를 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예. 예, 자회사를 좀 눈여겨봤는데요. 자회사 실적 개선이 상당히 뚜렷해집니다. 지금 현재 한라홀딩스는 그 2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 매출액이 한 12% 증가한 2,487억 원 정도 마킹했고요. 영업이익 26% 증가한 304억 원 정도를 마킹했습니다. 그걸 좀 뜯어보니까 그 내용 좀 뜯어보니까 그 유통 물류 부문의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는데요. 자회사 중에서 그 한라스테플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1년 전에 인수한 회사인데요. 이게 유통 물류 사업 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거를 그 자회사 추가로 편입한 이후에 실적이 더 부과되고 있고요. 또 눈여겨보는 부분은 뭐냐면 자회사 만도와 만도 헬라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로 이루어진 그 지분 가치로 인해서 그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회사로부터의 증폭 이익이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다. 지금 기업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정몽원 회장을 이제 위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라 홀딩스, 만도, 그 다음 한라 스테플, 말라 헬라 이런 7개 자회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만도의 지분이 한 30.25% 되고 만도 헬라가 50%를 보유를 했는데요. 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 수주가 좀 증가된 폭이 상당히 시장에서 지금 좀 먹혀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그 모멘텀을 보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다스 센서라 해가지고 지금 요새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지금 시장에서 아마 상당히 좀 하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쪽에서 센서 매출이 50% 증가하고 있는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정도에서 매매자를 좀 짜드린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라 홀딩스는 외국인들이 수급을 지금 이고 있는데요. 주식을 보게 되면,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전략을 좀 구사를 하시냐면, 지금 현재 7만원 돌파한 이후에 상승 흐름이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의 그 포인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제가 74,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4일째 74,000원 언질에서 75,000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74,500원 그 전후로 인해서, 운동을 위해서 물량을 좀 이렇게 분할로 좀 접근해 보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장이 강한 종목군들 쉽게 빠지지 않고요. 약한 종목군들이 더 빨리 빠지기 때문에 강한 종목군을 이런 기회에 편입 기회를 좀 제공해 보십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86,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75,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봉을 이용한 매수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회사의 실적 기대감에 추가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하시면서 한라홀딩스를 오늘 매수 종목으로 두 번째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박남일 부장께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봉시 매수하니까 많은 분들이 따라 사기가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는 매수가를 확실히 제공해드리니까요. 함께 따라 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일 부장의 투자의 맥,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56분입니다. 개장을 약 3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출발 상황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정수, 조비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분께 개장 전 주목해야 될 체크 포인트를 한 말씀씩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이정수 멘토님. 네, 최근 계속적인 이제 거래소 차별화. 지난주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삼성그룹주 위주로의 대형주 거래소 종목들만 움직인 경향이 너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라 그랬는데, 지난주에서 계속 이번주 오면서 어제도 코스닥이 급락세가 나오고 그 전에서도 계속 코스닥 종목 소리 계속 흘러내렸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거래소에서도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 위주로의 강세 흐름들이 이제 펼쳐졌었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도 플러스가 나왔죠. 요런 이제 차별 흐름들이, 일단 월말로 가면서,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 차별화가 흐름이 깨질 것인지, 요 흐름들 여러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형주 위주의 차별화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잘 체크해보고 투자 전략을 짜보자 라고 조언을 주셨고요. 조비 멘토님께도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어제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빠져서 놀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이 이제 직관적으로 좀 봐도 거의 바닥에 와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더 빠진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빠진다 하더라도 머지않아서 또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혹시나 이제 오늘 어저께 이제 6시에 미국 증시는 좋게 마감이 됐지만, 혹시나 하는 바람에 오늘도 역시 이제 분봉 차트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나 이제 코스피 시장 분봉 차트로 대응하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관적으로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2.5%나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좀 팔아야 되는 건가, 차익 실현이 아니라 이제 손절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제 2015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이제 손절을 쳐야 되는 자리, 일반 투자자가 손절을 쳐야 되는 자리가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9월 달에도 이제 지금 자리가 손절 쳐야 될 자리가 아니라 이제 가져가서 수익까지 다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홀딩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목들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시장과 무관하게 떨어지는 종목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8월 30일 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될 겁니다. 개장을 한 20초 정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출발이 될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드릴게요. 먼저 이정수 멘토님.
네, 자, 일단 연상 체결가들이 거래소 대형주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삼성전자 움직여서 나머지 종목들이 좀 흔들림이 좀 있었었는데 일단 갭상승으로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닥이 급락 나오고 거래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버텨주긴 했지만 어제도 그래도 뭐 크게 올라가지 않았던 시장이었죠. 근데 미국 시장 쪽에서 이제 금융주들이 이제 금리 인상 얘기를 해서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바람에 어제 빠졌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반등세를 좀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수급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일단 장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효과들이 나오겠죠. 일단 예상 체결가는 5,500원 이제 4,000원 바뀌었네요. 일단은 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가격대가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000원 상승을 출발한 0.3% 정도. 그래서 164만 4,000원 정도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삼성그룹주들도 나쁘지 않게 일단 상승 출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봤을 때에서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지금 종목들 1.3% 정도 이제 상승 출발해 주고 있고 일단 아침에서는 약보합이 아닌 강보합세로 출발을 하면서 뭐 건설주, 뭐 증권주, 뭐 자동차, 뭐 전 업종이 일단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떤 갭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갭상승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크게 강하게 지금 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제 빠졌던 부분들을 들어줬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어제 잠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업종주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종합 차트는 이제 올라있는데 이게 지금 중소형주의 흐름으로 이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자, 대형주 차트가 지금 5일선을 회복을 했죠. 자, 대형주 차트 5일선 회복을 했는데 지금 중형주하고 소형주가 그러니까 대형주는 회복을 했지만 중형주하고 소형주는 여전히 이렇게 차트가 무너져 있습니다. 마치 코스닥과 똑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위주로의 지금 반등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 흐름이 이제 월말로 가면서 이제 9월달로 가면서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코스닥 시장도 받쳐주면서 거래소 시장만 이렇게 대형주만 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코스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소형주들의 문제입니다. 거래소에서도 중소형주들은 코스닥과 같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주는 흐름들 반등주는 흐름들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 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흔들렸을 때에서도 은행주들이 좀 견고하게 버텨줬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죠. 그쪽 종목들이 또 얼마나 또 강하게 움직여주는지도 보시는 것도 포인트로 삼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0.45% 상승한 2041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0.31% 오른 2038포인트로 출발한 이후로 지금 현재는 2040선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강세 출발이 됐는데 어제 2.5% 빠졌는데 한 0.5% 정도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요 667포인트였고요. 지금 현재는 어제보다 0.78% 오르면서 668포인트, 670선 타진을 하고 있는 모습.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드릴게요. 조비멘트님. 네, 일단은 이제 코스피가 상당히 좀 아침부터 흐름은 좋습니다. 668.84포인트에서 0.79% 정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분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갭을 좀 띄웠습니다. 갭을 띄운 상태에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것이 이제 이런 자리들이냐 아니면 한 번 더 빠질 것이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자리 있고 뭐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이제 보조 지표를 좀 띄워놓진 않았지만은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이제 좀 반등이 나왔고 머지않아 이제 코스닥은 곧 반등을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을 좀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오늘이 바닥이 아니라면 내일 한 번 더 떨어진다면 오늘 조금 사시고 내일도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1.23% 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셀트리온이 이제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시장도 좋지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저께는 3.11% 정도 하락했지만 오늘 1% 정도의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도 뭐 0.25% 정도 약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CJ E&M도 이제 0.6% 정도, 그리고 메디톡스가 0.31% 상승 중에 있고 로엔이 보합권 쪽에 있습니다. 자, 코미팜이 1% 정도 하락 상승 쪽이 있네요. 코미팜도 제약바이오 쪽이 어저께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코미팜도 그대로 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로메드 역시도 이제 0.75%, SK머티리얼즈 0.47%, 파라다이스가 1.82%네요. 어저께 파라다이스가 많이 빠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파라다이스가 이제 마이너스 1%대 어제 기록했다가 1.82%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컴투스도 0.74% 상승 중에 있고 휴젤이 1.23% 상승 중에 있습니다. 케어젠, 뭐 이오테크닉스, 코오롱생명과 일단 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시가총액 대형주를 보시면은 이제 이오테크닉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빨간불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아침 시장은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일본 증시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살펴드릴게요. 어제 달러 강세에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수출주 위주로 매기세가 좀 집중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완화책을 실시할 것으로 내비치면서 발언한 것이 역시 엔화 약세에 힘을 보탰었죠. 어제 2.3% 올랐던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오늘은 0.28% 정도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16,690선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급 보고 업종별 움직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양시장 모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 나흘 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도 장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만들 것인지 분석해볼게요. 이정수 멘토님. 네, 자, 어제 뭐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먼저 겁을 먹고 미리 빠졌던 거죠. 그래서 미리 매를 맞았던 부분들 때문에 일단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질 거를 대비를 해서 미리 빠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건설주 좀 강세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삼성물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뭐 SK하이닉스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뭐 그 외에서 지금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 이제 STX 같은 종목은요 지금 7%대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서 SK그룹 수주들 반등세 좀 강하게 나왔다가 흔들렸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 한화갤러리타임즈도 지금 강하게 8%대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비스타도 지금 29.87%로 상한가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이제 거래소 종목이지만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 이렇게 몇몇 종목들이 이렇게 튀어 날아가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관련주라든지 정치 테마주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안랩이라든지 뭐 써니전자라든지 이쪽 종목들이 일단은 어제 이어서 조금 더 그래도 움직이는 중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들의 이제 개수들을 보게 되면 상승 종목들이 537개, 코스피 537개, 하락 종목들이 150개 정도로 일단 아침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근데 종목별로는 특별하게 무슨 뭐 테마가 지금 강하게 지금 움직인다라는 뭐 그런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어제 그저께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던 특히 대형주들의 시가총액 좀 컸던 종목들은 계속 그래도 움직임들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중소형 종목들이 그동안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에서는 좀 반등이 좀 주는 것 같아서 일단은 모습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순환매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제 순환매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순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순환매가 아직은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서 빠졌던 부분들에 대한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등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별로는 일단은 2-3% 정도의 반등세들은 지금 오늘 장 후반까지 계속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어제서도 거래소 좀 사줬는데 아침에서도 좀 쪽 소폭 들어옵니다. 하지만 강하게 들어올지 아니면은 들어오다가 말지는 좀 더 오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장 개장한 지 한 8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는 수급을 분석하기가 다소 이른 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양시장 모두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코스닥 쪽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봐드렸는데 조비 멘토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어제 장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약세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강한 모습이어서 기분이 좋은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수급 상황 보고요. 업종별 또 테마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코스닥이 다 이제 시장이 총 상위 종목들 다 빠지고 이제 시장도 마이너스 2%까지 좀 빠져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네. 종목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손실이 좀 많이 컸을 것 같고요. 근데 이미 물렸던 것은 사실 본전가까지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대응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주식이라는 게 대응이라는 게 뭐 대응이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종목을 처음부터 잘 매수를 해야 대응이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고가에서 물리셨던 분은 사실 이제 대응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종목이 고가나 이미 이제 52주 신고가를 따라 붙다가 물렸다라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근데 대응 전략, 근데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와 주고 있네요. 외국인이 한 49억 정도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양쪽에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40억과 7억을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업종별로 또 많이 올라간 것들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이제 컴퓨터 서비스 쪽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종목에서는 이제 SIT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17%를 올라가면서 컴퓨터 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뭐 오픈베이스, 뭐 경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쪽도 많이 올라갔으네. SK 뭐 컴즈라든가 카카오, 카카오가 1.77% 오르면서 업종 중에서는 이제 2위를 좀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IT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종목에서는 뭐 SIT 글로벌, 또 드래곤 플라이 쪽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이 떨어진 것도 한번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일단은 오늘은 일단 시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업종이 없네요. 하락한 업종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 있습니다. 출판 매매 복제가 있는데 로엔이 마이너스 1.27% 떨어지면서 그나마 업종 중에서는 가장 좀 하락세를 보이는 출판 매매 복제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수급 상황과 함께 업종별 흐름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어제 원화가 11원이나 오르면서 변동성을 키웠었는데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급등한 데 따른 상승폭을 일부 되돌리면서 전일 종가 대비 7원 하락한 1118원에 개장하였습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달러원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었는데요. 금일은 전일 발표된 미국 물가지표가 다소 지지부진한 데 따라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기대감이 일정 부분 희석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7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PCE 물가지수라고 불리는데요. 연준은 이 수치의 목표를 2%로 잡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지표가 전일 1.6%로 최근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 압력이 미약한 데 따라서 조기 금리 인상 전망 역시 약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뉴욕 NDF 시장 달러원 1개월물 역시 스왑 포인트를 고려한 전일 현물 환율 종가 대비 5원 65전 하락한 1119원 50전에 최종 호가 된 상태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금일 서울환시 달러원 환율 역시 1110원대로 하락하면서 전일 상승에 대한 되돌림 시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월말로 인하여 수출업체 내부 물량이 다소 대기하고 있는 점 역시 수급상 달러와 매도 수요가 다소 우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110원대 초반까지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금주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비롯하여 지역 여는 총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금요일 8월 고용지표 발표를 대기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와 일정 부분 지지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되어 1110원대 중반 부분에서는 하단이 지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일 장중에는 달러와 수급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수출업체들의 달러와 매도 강도와 외국인의 주식시장 자금 동향에 따라서 달러와 하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15원에서 1125원 범위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분석하는 시간이죠.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들 지금 시점에서 사도 되는지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여쭤볼 겁니다. 두 분 앞에 지금 팻말이 놓여져 있고요. 제가 종목들이면 사도 된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제는 이렇게 가운데를 두셨던 분이 계셨는데 중립 의견을 낸 전문가도 있었거든요. 중립까지 의견을 낼 수 있게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오늘 2% 가까이 오르면서 15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NH투자증권은 삼성물산이 실적도 정상화가 됐고 또 지배구조 개편도 동시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목표 주가를 21만 5천 원까지 올렸더라고요. 두 분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삼성물산입니다. 3, 2, 1. 예, 출발을 들어주세요. 예, 조비 멘토께서는 노 하셨고요. 이정수 멘토께서는 중립 의견 주셨는데 왜 중립하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예스를 좀 들고 싶은데 근데 조정 시에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삼성 지배구조 이제 편입에 있어서 일단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최근에 수급을 봤을 때서는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쪽에는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좀 계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제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으로 봤을 때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는 지금 강하게 바닥에서 이제 양봉이 두 개가 나오고 있고 월봉에서 이제 바닥에서 저거를 이제 양봉을 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적산병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적산병이 나온 종목들은 죽은 종목이 아니라 조정 시 반드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좀 포트로 좀 편입을 하셔야 되고 지금 위치에서는 좀 따라가셔도 뭐 무리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조정을 받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받아서 14만원이나 135,000원까지 빠져내려갔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물려버리게 되면 이제 손절 처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인 매매 접근하신 분들만 접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자리 따라가도 되지만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의견을 주신 건데요. 이정수 멘토께서는 삼성물산 사도 된다라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조비 멘토께서는 노 하셨거든요. 네.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격이 한 16만 원까지는 저도 올라갈 수 있고 추가적으로 더 16만 원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예상일 뿐이고 일단은 최소 가격은 한 16만 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15만 원이거든요. 근데 15만 원에서 16만 원 뭐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만 원 해봤자 수익률이 얼마 되진 않습니다. 대신에 리스크는 그만큼 상당히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11만 원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까 이제 이정수 멘토님이 말씀해주듯이 13만 원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16만 원까지 설령 간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수익률에 마음에 안 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추천드리지도 않고요. 일단 삼성물산은 대형주다 보니까 좀 대형주를 좀 제가 좀 피하는 편이라서 또 노를 들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SK하이닉스입니다. 연중 최고가 오늘장에서 또 나오네요. 현재 1% 상승한 36,6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증권사에서도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SK하이닉스. 예, 또 중립하셨네요. 중립 너무 이렇게 남발하시면 네. 안 됩니다. 예. 아,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예. 이제 바닥에 있을 때서 제가 이것도 한 4월달, 5월달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었었거든요. 예. 아침 방송에서.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만만해서 이제 거래소 대형주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에서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좀 사시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대형주들, 특히 대형주들 중에서 SK하이닉스 올라간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거래소에서도, 그러니까 거래소, 코스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소 내에서도 중소형주 쪽으로 이게 매기가 전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대형주들만 계속 올라가는 장이 이제 펼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 특히 개인 투자분들이 재미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꺾여줘야 되는데 꺾이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가게 되면 계속 차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매수를 만약에 조정받으면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그냥 갖고 있는 분들만 어쩔 수 없는 차별화장에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으시는 게 그냥 팔지 말고 갖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가져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만약 슈팅이 걸리면 4만 원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 4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극도적으로 이제 차별화 시향이 너무나 심해져서 아마 개인투자분이 재미가 훨씬 더 수익이 더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4만 원 이상은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개인투자분들의 재미는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치는 지금 정도가 준 게 맞아요. 그러니까 38,000원 정도면은 이제 거의 이제 목표치 정도를 기본적으로 줬다라고 보지만 슈팅이 걸리면 4만 원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만 이렇게 새겨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32,000원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은 저점 매수 하시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중립 의견을 주신 이정수 멘토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4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했고 일단 조정을 받을 때 32,000원 선에서 다시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주신 겁니다. 조비벤터님은 노하셨죠? 네, 예. 일단 SK하이닉스가 요즘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그동안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디램 수요가 회복이 됐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이제 가격적으로 연중 최고가를 찍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따라 붙어도 되지 않냐라고 이제 하시는데 근데 바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올까요? 뭐, 사야 될 때는 정작 사야 될 때는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고 항상 좀 올라가서 이제 따라 붙어서 사라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는 편이죠. 근데 이제 더 올라갈 것으로는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만 원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한 38만 원 정도잖아요. 아, 3만 8천 원이잖아요. 4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3만 8천 원입니다. 근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가격은.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따라 붙으라고 합니다. 근데, 가격은 이제 높고 수익은 쬐끔 나는데 거기서 따라 붙으면 리스크는 크 대신 이제 수익률은 작은.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리턴 이제 수익, 작은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매매할 필요를 좀 못 느껴서 노를 좀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제 이번에 볼 종목은요. 하나 갤러리아 타임 월드입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 월드. 어제 저희가 또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63빌딩으로 본사를 이전했다는 소식에 3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 장에서 급등했다가 약세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현재 주가는 6%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지만 언제 또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3, 2, 1. 예, 명확하게 노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노였는데 이정수 멘토께 좀 코멘트 받아볼게요. 네, 일단 시가총액이 지금 3,300억인데요. 이제 네. 과거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22만 원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이제 계속 한 몇 년 동안 이제 한 1년인가요, 2년인가요, 하다 상당히 좀 많이 빠진 이후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매매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5일선 이탈 나오지 않으면 짧은 매매로 보셔야 되는데 결국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5일선 이탈 나오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내려갈 수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더 4만 원이라든지 뭐 5만 원 이하로 다시 한번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신 이후에서 그렇게 흔들릴 때에서 버티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10%가 넘어가거든요. 10% 정도 빠지는 것을 버티지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이제 10만 원대 이상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과거 면세점 이슈로 인해서 강력하게 뉴스도 많이 뿌리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산 22만 원대에서 많이 사신 이후에서도 물타기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10만 원 그 자리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지금 자리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익이 나오게 돼 있죠. 예. 뭐 70% 정도 가까이 이제 수익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항대 매물이 10만 원서부터 지금 7만 원 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항대를 뚫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짧은 매매로만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리가 또 단기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규 매수 접근하셔가지고 물리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5일선 깨지지 않을 때까지 가져가도 좋을까요? 네. 갖고 있는 분들은 한 7만 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희망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대 매물이 어디로 들어와 있냐면요. 예. 지금 1년 동안에 지금 보니까 6만 9천 원서부터 지금 6만 원대, 그러니까 6만 원서부터, 5만 8천 원, 5만 8천 원서부터 해서 6만 원대 사이에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좀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요 부분들을 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좀 앞으로 좀 이 주가가 7만 원 이상으로 물려있는 분들한테는 이 지금 정도에 있는 저항대 매물을 소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화 갤러리아 타임 월드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놓였거든요. 조비 멘토께도 간단하게 코멘트 듣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바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재무지표는 문제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 오면은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자리를 좀 보시면은 확대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자, 올라온 상태에서 일단은 매수는 안 하겠죠. 만약에 제가 기준 좀 잡았다라 한다면 올라왔으니까 거기다가 단기간에 이제 이틀 이제 한 주 사이에 2주 사이에 51%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좀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르라고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증권사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메리츠 정금증권의 정영훈 과장 연결해서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업종 종목 쪽으로 매기를 집중하고 있는지 듣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은행과 철강 쪽으로 관심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업종 종목이 좋은지 탑픽 종목 좀 꼽아주십시오. 네, 우선 뭐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증시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인데요. 옐런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증시가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금리 인상 기조에서 가장 수혜주가 어떤 것이냐? 그럼 간단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은행 섹터가 이 금리 인상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증시 약세 속에서도 은행 섹터는 계속해서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예대 마진 축소와 함께 수익성 악화와 역시나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서는 예대 마진 확대와 함께 실적 개선 그리고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빠르면 9월 아니면 늦어도 12월 안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금리 인하 기조도 이제는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은행 섹터 중에 한 종목은 반드시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은행 업종 내에서 배당 매력이 가장 우수한 기업은행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시가배당률이 한 4% 중반대 수준에 지금 육박하는 상황인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철강 섹터도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철강제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중국의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이 현실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중국 철강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와 철강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 과잉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6월 이후부터 철강 원재료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고로사,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이러한 대표적인 고로사들의 ASP 인상 요인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철강 섹터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철강 가격 하방 경직성도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철강 고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가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초기 시점이라고 보이고 있는 만큼 포스코를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행주 중에서는 기업은행 배당 매력이 굉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1.25%인 수준에서 4% 배당이면 정말 많이 주는 거네요. 기업은행 철강 쪽에서는 포스코를 말씀하셨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원양 자원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을 텐데요. 저희가 2부 시작하면서 기업 뉴스로 중국 원양 자원 반기 보고서 감사 의견 거절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급락이 나오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3, 2, 1. 예, 두 분 다 노를 드실 줄 알았거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도 좀 여쭤볼게요. 유정수 멘토님. 사실 이거 대응을 지금에서 하는 건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과거에서도 이제 불성실, 공시를 인해서 이제 허위 공시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약했는데, 이걸 만약에 최근에 이제 한 달 이전에서 이걸 싸다고 사신 분들은 이 부분을, 알면서 샀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모르면서 샀던 분들 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반등시 좀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제 거래 정지했다가 오늘 급락세로 좀 출발이 됐는데 일단 감사하게 건절이 되게 되면은 제일 이제 위험한 게 이제 상폐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죠.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뭐 완리도 있고 차이나우람도 있고 뭐 차이나그레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특히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 급등했었던 전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성강통, 후강통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세를 굉장히 강하게 1000%를 가까이 움직였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에 의해서 이제 주가의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불성실 법인이 이제 공시가 되면서
이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위치에서는 지금이라도 손절 타이밍을 줄 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10% 깨졌다 해서 갖고 요거를 반등 줄 때 팔아야지 하게 했다간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종목들은 일단은 비중을 많이 줄이거나 더 이상 추가 매수는 최소한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원양 자원이 현재 15% 급락하면서 147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비민토 님도 코멘트 좀 주세요. 네, 중국 원양 자원은 이제 원래 이제 좀 기업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네. 거기다 감사까지 좀 거절이 당하고 3년 연속 좀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어 있고 거기서 좀 한 번 더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대응이라는 것은 매수가 잘 되었을 때 대응이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일단 고가에서 좀 사서 물리셨던 분들은 사실 이제 손절을 좀 고려해 보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것을 고려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연히 추가 이제 신규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도 당연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금호타이어인데요. 금호타이어가 M&A 이슈가 있죠. 오늘 4% 급등하면서 10,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금호타이어는 이 종목을 추천주로 주셨던 분께 좀 전화 연결을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남열입니다. 네, 지난 8월 18일이었죠. 저희에게 이 종목 추천주로 주셨었고 1차 목표가를 11,000원 주셨었는데 오늘 4% 급등하면서 10,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요 종목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다음 달 20일께 매각 공고를 하고요. 투자자들로부터 인수 의향서를 받는데, 그 산업은행에 갖고 있는 그 지분이 42.1%입니다. 이 지분이 그 글로벌, 자동차에서로 갈 건지, 퇴화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8월 18일 추천 당일날 저희가 분할 매수했던 분들은 지금 단가가 상당히 쌀 겁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됐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어떻게 대응하냐. 지금 현재 10,500원대에서 10,000원, 그 사이에 그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10,500원을 돌파하는지를 체크를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 뭐 한 10,500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보유관 좀 유의하시고요. 보유했다가 10,000원 돌파할 때는 차익 실현을 어떻게 가져가시냐면 30%. 그 다음에 쭉 보유했다가 또 거래량 돌출하면 30%, 나머지 40%를 쭉 가져가 보세요.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눌림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미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분석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지분 형성의 과정에 대해서도 아마 어떤 논리적인 어떤 명분을 갖고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 체크할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고요. 금호타이어 매각이 났을 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눌림이 발생될 때 물량 모아놨다가 10,500원 돌파할 때 일단 물량이 조금 드러내고요. 10,000원 돌파할 때 확인하시고 나머지 30% 드러내고 60%는 가져가십사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예, 박남열 부장과 지난 18일에 금호타이어를 함께 사셨던 분들께 수익 나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10,500원 선 돌파를 체크해보고 10,000원 돌파 시 30%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장 특징주로 금호타이어에 대한 의견은 박남열 부장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PC를 볼 텐데 TPC는 오늘 김영구 멘토께서 추천주로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국내 대기업과 중국으로부터 AMOLED 장비 수주 기대감에 오른다라고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3, 2, 1. 예, TPC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한 분은 노셨고 이정수 멘토께서는 또 중립 의견을 주셨는데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일선을 타고 있는 이제 거래량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제 급등주 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빠른 수익을 내려는 분들한테는 이제 3에서 5% 혹은 이제 확 움직이게 되면 10%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에서 5% 정도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짧게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이런 종목들이 체질에 맞겠지만 이거를 대형주들을 차라리 뭐 은행주라든지 밑에서 지금도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 안전하게 끌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실 분들한테는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서 손절선을 짧게 잡고 손절선을 예를 들어서 뭐 7,000원을 잡고 아니면 7,100원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깨져 내려갈 때까지 계속 보유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단기적인 목표치를 N자형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왔다가 음봉으로 흘러내릴 때에서 대응을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매매하시는 분들의 입장과 그다음에 끌고 가시는 분들의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하신 분들한테만 예스 그리고 끌고 가신 분들한테는 접근하지 마시고 차라리 대응주를 보셔라 거래소 대응주를 보셔라라는 말씀으로 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단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단기적인 매매 접근이 가능하다, 나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손절가를 7,100원 정도 잡고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중립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정수 멘토님의 코멘트를 들어봤고요. 조비 멘토께서는 또 TPC 노 하셨거든요. 네. 예. 아, 재무제표는 좀 문제가 없어서 이제 기업적인 측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 가격이 조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제 차트를 좀 보신다면은 이제 이 검은색 선 안으로 좀 들어오면은 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검은색 선에 이제 벗어났어요. 벗어나게 되면 이제 매수는 더 이상 좀 들어가지는 않고 원래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만 이제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는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신다면은 그냥 계속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조정이 나오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10,000원 이상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은색 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비 멘토께서는 천일선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천일선. 예, 천일선 밑에서는 거의 매수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조비 멘토님과 함께 멘토를 삼고 가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아비스타인데요. 오늘 점상 갔습니다. 오늘 예, 30% 급등이고요. 2065에 있는데 지금 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상한가가 좀 풀린다면 매수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3, 2, 1. 예, 아비스타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노십니다. 이정수 멘토님. 자, 이 상한가 들어왔던 종목들은요, 상한가 풀리게 되면은 그게 이제 상투입니다. 네. 상한가 풀릴 때 이제 들어간다는 생각은 맞지가 않고, 상한가 풀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이제 포인트, 이거 거래가 다시 실리면 상한가 풀리게 되면 이제 매물대까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대 생긴 다음에 그걸 다시 들어가려고 누군가가 매수시장 다시 들어갈 때 그때 단타로 상한가 따라잡기를 들어가신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상한가 들어왔던 종목들 상한가가 풀리면 안 되고요. 상한가가 풀려서 내려가면 더더욱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움직인 그 뉴스를 보니까 중국 기업과 이제 사업 추진 소식에 지금 상한가를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뉴스빨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 뉴스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상한가 풀리지 않고 계속 가져야 되는 거지. 요게 상한가 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특히 개인들이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물량을 팔아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움직여졌으니까 얘는 계속 가져야 됩니다. 상가 풀려갖고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가 풀리면 접근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점상간 종목은 상한가가 풀렸을 때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아비스타 참고하시고요. 조비 멘토님께도 의견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아비스타는 3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일단 네. 매매를 안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매매 안 하는 게 맞냐라고 하시는데 가격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럼 우리 기업적인 측면도 저는 중요시 보거든요. 가격도 싼데 기업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자, 그리고 연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은 이제 3년 연속 빠져 있고 이제 거래량이 바닥을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바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바닥에서는 이제 조용한 것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바닥에서 시끄럽다는 뜻은 바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어차피 이제 연봉 차트로 3년 연속 지금 빠지고 있고 1년의 양봉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계속 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당연히 매수뿐만 아니라 3년 연속 적자는 매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대해서 또 노를 들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비 멘토께서 사라는 종목이 많지 않으셔서 이미 좀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투자자분들도 언제쯤 매수가 나올까 그 종목은 꼭 사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웅진에너지인데요. 액면 병합 후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뜨냐. 웅진에너지는 지난 5월 적정 유통 주식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액면가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을 시켰습니다. 주식 병합을 결정한 거고요. 지난 8일에 거래가 정지된 이후로 오늘 다시 재개가 된 겁니다. 이 웅진에너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은요? 두 분 다 노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도 같은데 예스를 좀 기대해봤거든요. 이정수 멘토님.
이거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일단 호재성 뉴스가 나왔고요. 가져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보유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20%대로 지금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에서 신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신규 매수 정도 조정을 받을 때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을 때 좀 싸게 사시라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노를 드린 이유에서 싸게 사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가 위치라든지 지금 나온 호재 뉴스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일단 액면 병합을 하면서 병합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주석을 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멘트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제 코멘트를 잘 봐야 됩니다. 쭉 설명해놓고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그 주석 코멘트에 이게를 이 주가를 발전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보셔야 되는데 네. 유통지수를 좀 줄여가지고 이제 주가의 이 흐름들을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좀 코멘트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통지수를 좀 줄여가지고 너무 많아도 좀 탈이고 너무 적어도 좀 탈인데 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너무 많았던 유통지수를 좀 줄여서 앞으로 좀 원활하게 유통물량수를 좀 잘 조절을 해서 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흐름들은 위쪽 방향으로 뭐 11,000원, 12,000원 상방향 좀 열려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매수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그리고 월말이다 보니까 다시 9월달로 갔을 때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서 좀 싸게 여러분들이 좀 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보다 싸게 사자 웅진에너지 이정수 멘토께서 말씀하셨고요. 조비 멘토께도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 3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안 삽니다. 네, 라고. 3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네, 안 삽니다. 네, 사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네.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주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샘플러스의 이정수 멘토, 조비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전설의 종목 시간이죠. 발의 배경환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발의 배경환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1% 정도 반등을 주기는 코스닥이 1% 정도 반등을 주기는 하는데 어제 장에서 2.5% 급락세가 나왔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먼저 시장 분석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그 시장이 그 미국 금리 인상을 한다는 그 사실은 사실상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는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주는 기업인 센티원은 참 어제 너무 급락이 나왔고 투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좋은 테마나 그 재료가 먹히지 않는 시장으로 투매에 가까운 흐름이 어제 나타났는데 특히 우리 그 개인들이 주로 매매하는 코스닥은 사실상 12일째 어제 하락을 하여 660선까지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투매보다는 보유 종목을 보유하시면서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약세장이 나타나는 테마가 그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관심 있는 테마를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대선 관련 주 테마들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그 새누리당이나 또 저 민주당 쪽의 대표들이 다 뽑혔지 않습니까? 요즘 차트를 보고 매매하고 그러는데 추세와 테마 재료를 보유한 종목을 선 매집해서 길목을 지킨다거나 진정으로 실적이 아주 좋은 종목을 하락하였을 때 매수해 기다리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와 그 블랙시트 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을 하락했다가도 다들 재력 폭발하면서 다들 급등이 나와서 오히려 큰 수익을 남겨드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운들을 내시고 정신 바짝 차리신다면 전화 위복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전화 위복의 기회를 반드시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테마를 잡고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겠습니까? 네, 그 최근에 그 반도체 그 세계적인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개별주죠. 요즘에 그 삼성전자가 대장주로 끌고 가는 게 개별주가 되어서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같은 장에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지 않았다면 지수는 급락 형태로 만들어졌을 텐데 개인들은 지수를 보면 그 보유 종목 하락과 비교했을 때는 더욱 그 허망한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네, 오늘은 그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대선 관련주이자 반도체 장비 그 실적 대박을 내고도 급락을 하고 있는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제가 방송을 첫 번째로 시작을 했을 때 삼지전자라는 종목을 아마 기억하실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실적은 대박 실적을 발표하고 급락을 해 있는 종목을 제가 그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삼지전자는 단기 약 60% 이상 수익을 그 챙겨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와 아주 흡사한 종목이기도 하고 대선 테마 대장주로 골라봤습니다. 신성 FA인데요. 신성 FA는 2분기 실적을 보면 지난 6월 초 중국 거 푸저우 BOE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대규모 납품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신성 FA가 상반기 BOE와 약 990억의 중국약 매출을 그 수주를 했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작년 매출의 40%에 달한
단일 계약으로 상당히 큰 규모 계약이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 증가를 했고, 또 같은 기간 매출은 66% 늘어난 762억 원으로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시적을 발표 후 급락을 했습니다. 한편 3분기에도 앞서서도 언급드렸듯이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 반도체 공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는 신성 FA가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것이고, 한편 신성 FA가 지난달 29일 LG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공급하고 계약금은 약 171억 원으로 계약 금액은 매출이 됐고요. 하반기에도 중국뿐 아니고 국내에도 본격적인 수주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그 이 어려운 장이고 약간 지지분한 장에는 이런 대선 테마가 지금 뜨는데요. 당기문 대선 테마 관련주로 신성 FA가 급부상 중입니다. 특히 약세장이나 혼조세장일 때 다른 테마보다는 대선 관련주에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기존 반기문 테마주들은 악권 상승 때 유상경제라든가 대주주 물량을 뭐 팔았다든가 해서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고, 이번에 신반기문 테마, 그 대선 테마 대장기로 부각되고 있는 신성 FA 그 김주현 부회장이 반기문 충주고 후배이며 반기문 총장의 고향인 충북 음성의 그 신성 FA가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기문 퇴사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를 해볼 만한 테마이고, 신성 FA가 또 뭐니 뭐니 해도 실적입니다.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신성 FA 손절가는 4,100원으로 하시고요. 손절가는 그 3,100원으로 하고요. 1차 목표가는 8,500원으로 하고, 테마에 편성된다면 2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대선 테마주로 엮일 수 있는 신성 FA를 오늘의 신규 추천주로 주셨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기존 추천주 리뷰를 받아보고 싶은데 화신테크 좀 봐주세요. 네, 오늘 그 테마가 오늘 보면 코스닥 쪽에 그 정량화, 차량 정량화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화신테크도 그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어제 품에 어김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할 때 잘 지켜봐야 할 것은 거래량인데요. 화신테크 하락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다시 말해서 거래 없이 하락은 해서 세력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저점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신테크 하락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실망 매물이 나와줌으로써 급등 시 걸림돌이 그 제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그 전기차 테마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전기차 신드롬 그 주인공인 테슬라가 한국판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 경영화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데 세동이라는 종목을 보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등 중인데요. 세동은 이제 차량 경영화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도 저렇게 급등 중입니다. 차량 경영화 최고 기업은 역시 화신테크입니다. 화신테크는 테슬라 전기차의 직접적인 수혜와 관련주로서 화신테크가 지난 5월 전기차 글로벌 기업인 테슬라 모델 3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되었고, 그런데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테슬라 전기차 모델 3는 출시하기 전에 이미 40만 대가 이미 예약 판매되었습니다. 화신테크는 테슬라 모델 3 전기차에 정량화 차체와 셰시 금형을 공급기로 이미 계약이 되었을 뿐 아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테슬라에도 전기차 양산이 시작될 것이고, 화신테크는 테슬라가 예약 판매 완료한 40만 대에 달한 차체에 셰시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신테크는 테슬라뿐 아니고 BMW, 벤츠, 폭스바겐, 포드, GM, 크라이슬러 등에서 납품 중이고, 한편 화신테크가 납품 중인 BMW도 지금 그 신형 i3를 공개했으며 이 전기차도 올 하반기 본격 판매되어서 또한 화신테크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40만 대 예약 판매된 것, 차치하고 셋이 납품만 한다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박 대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화신테크에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품절주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가총액이 360억에 불과하고 유통 물량을 보면은 한 2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누군가 강력한 매집이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포착할 수 있고, 조만간 그 제가 보기에는 물량 고갈 사태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금간 하락은 다이버 존스가 발생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 종목은 오늘이라도 바로 급등이 나올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랠리를 시작할 타이밍으로 접어들어서 다시 강력히 추천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오히려 좀 상향을 했습니다. 3,300원으로 하시고,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은 8,000원, 2차는 12,000원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예, 기업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다면 급하게 빠진 종목은 또 급
급하게 다시 올라오게 되겠죠. 화신테크까지 종목 리뷰해봤습니다.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는 마켓서치 10 시간이 방송이 될 예정인데요. 설경제TV의 대표 전문가시죠. 샘플러스의 김경남 멘토께서 함께하십니다. 특히 9월은 고배당주 투자의 적기인데 고배당주 어떻게 옥석 가릴지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10시 마켓서치 10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릅니다. 코스닥은 어제 2.5% 급락했는데 오늘 1% 이상의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수급 상황을 봐도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체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